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제철 먹거리와 알뜰 장보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. 문자 서비스는 도매 가격과 소매 가격 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도매 가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세 번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와 품목별 수급 동향, 다음 주 가격 전망을 알려줍니다. 또 소매 가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두 번 가격 정보를 포함한 제철 먹거리 정보와 다음 주 가격 전망을 알려줍니다.